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즌 팀간 8차전입니다. 오늘도 이상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지명 타자 이주형이고요. 2번 도슨, 3번 김혜성, 4번 송성문, 5번 원성준, 6번 고영우, 선발 투수 헤이소스입니다. 시즌 14번째 선발 등판 경기 되겠고 두산 상대 첫 등판입니다. 자, 7승 4패. 1번에 라모스고요. 2번 허경민, 3번 지명 타자 양의지,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강승호. 7번째 시즌 선발 등판 되겠고 10경기에서 1승 1패 6.4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패치. 낮은 볼이 됩니다. 볼넷. 번트를 댔고요. 1루 쪽. 1루 커버가 들어가는데요. 세이브입니다. 자, 일단 비디오 판독 생각을 하고 있는 1루 커버를 들어왔던 2루수 김혜성의 발과 자, 판독 끝에 지금은 아웃으로 이번엔 투에서 왼쪽에 안타. 강승호 3루까지. 김기현의 오늘 첫 안타. 1사 3루 1루의 찬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강승호 선수 여기서 살짝 그렇죠. 뒤로 스타트를 갔다가 완벽하게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캐치가 됐으면은 본인이 걸리니까. 예. 이고. 느린 타구가 됐고요. 홈에서 아웃입니다. 자, 홈런을 해봤던 강승호 2루에서 3루로 이동할 때도 살짝 멈칫했던 그렇죠. 순간이 있었잖아요. 자, 선두 타자 볼넷으로 나갔던 강승호가 일단 이게 보면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어요. 본인이 의식을 했던 거예요. 아하. 자, 3루 주자였기 때문에 1구 타격. 2루 정면으로 김혜성이 막아놓고 1루로 3 아웃입니다. 지안이라는 친구인가 봐요. 이게 본인이죠. 생일인가 봐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 계셨군요. 부모님. 예. 이거는 정말 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정말 깊이 남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원투에서 타격. 이어스가 쓰러져 보지만 빠져나가는 안타. 4회 초 선두 타자 안타 강승호. 두 가지를 다 잡는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스트라이크 콜. 자, 다시 뛰었는데요. 1루 승부. 결국은 도달합니다. 강승호. 2회 놓쳤던 득점권 찬스. 3회 찾아왔는데 높은 볼에 다시 배트가 나왔습니다. 헤이스 선수의 와이프시죠? 강승호가 서 있고 풀 카운트에서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런이 더센! 잘 맞은 타구를 잘로로 만들어버리는 도슨의 좋은 수비에 이렇게 4회까지 무실점 피칭에 헤이스였습니다. 도슨이 자리를 또 잘 잡고 있던 느낌도 있었고요. 안탄 줄 아셨죠? 도슨 선수의 스타트도 굉장히... 자, 다시 볼까요? 사실은 이렇게 좀 2루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예요. 좋은 수비. 이것은 오늘 경기 전에 이렇게 팬들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항상 즐겁죠. 투앤 원에서 받아쳤습니다. 센터투 중견수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놓쳤어요. 허경민은 2루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공을 잡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3구 라인에서 걸렸습니다. 밑에 걸렸고 1루에서 절대 진루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강한 공을 던지면 2구 타격 오른쪽 안타. 세 번째 승부에선 김재환이 승리를 거둡니다. 3루 주자 허경민을 홈으로 불러내는 김재환의 선취 적시타입니다. 지금 스윙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스윙이 나왔는데 자 그냥 완투에 크게 돌리지 않고 딱 끊어치잖아요. 네. 이러면은 풀 스윙.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자 몸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풀스윙 돌리지 않고 오, 예. 끝에 멈추죠. 몸 쪽으로 가는 공을 이렇게 안타를 만들어줍니다. 네. 선발 승으로는 4월 14일이었네요. 네. 올 시즌. 자, 초구부터 타격입니다. 느린 그라운드 볼입니다. 맨손으로 잡고 던져봅니다. 1루에서 세이프. 고영무 선수가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고 지금은 소화를 해봤던 허경민 선수의 수비인데 허경민 선수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승리 조건을 놓칠 수도 있지만 번트를 냈고요. 그거는 좀 예. 잊어야 됩니다. 예. 투구에만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2회 주자가 있으니까 네. 네, 함부로 그냥 포기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게다가 첫 득점권 찬스를 맞이하는 선수 이재상 한번 당깁니다. 한루수 글러브로 막고 1루수 부는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 여기서 자 공을 글러브에 한번 치면서 또 예. 포심으로 잡기 위한 네. 예 김동주 와 약간 저와 같은 우와. 느낌으로 지켜보는 느낌으로 자 2사 2로 이용규 야, 오른쪽 결국은 안타 3루를 지나서 고양우가 홈까지 파고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동점입니다. 오늘도 동점 적시타 이용규입니다. 스코어 1대 1 역시 컨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용규 선수네요. 네. 네. 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5회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또 타점을 하나 올려줍니다. 아재하는 이 끈 모양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이구를 잘 맞췄습니다. 센터 쪽 떨어지는 안타. 1루까지 보는데요. 1루까지! 강승호 뭐 베이스러닝의 아쉬움들을 바로 스스로가 털어내는 맞아요. 것들을 계속 보여주네요. 강승호 선수가 투앤투에서 바깥쪽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다시 센터 쪽 갑니다. 잡고 강승호는 3루까지 2사 3루 홈 경기 또 응원을 해주고 있는 헤이스스 선수의 와이프입니다. 부산과의 첫 등판이란 말이죠. 중요한 승부가 될 텐데요. 내야에서 잡혔습니다. 1루로 3아웃 잘로 3루로 6회를 끝내는 데 헤이수스입니다. 6회까지 1실점 피칭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 네. 와. 그리고 헤이수스도 반응을 해주고요. 네. 아 이런 또 사랑의 응원 정말 좋...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29경기에서 4.6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이 라인 드라이브 타고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초구 공략입니다. 오른쪽 울스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오늘의 첫 안타를 결국 만들고 있는 라모스입니다. 초구 역시 공략입니다. 오른쪽 울스가 따라가는데요. 탐작을 직격합니다. 라모스는 3루까지 허경민 1루에서 멈춥니다. 와, 큰 타구를 만들었던 허경민입니다. 야, 3루 1루가 돼버리는 자, 7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 자, 7회 일단 대주자 이유찬 선수가 들어가게 됐고요. 1루에 2승 1패 0.73의 평균 자책점. 어제도 참 좋은 피칭 보여줬고요. 그쵸? 7회 초 역전 주자가 3루까지 자, 기회를 잡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0점대 평균 자책점. 김성민 상대 양의지가 큰 타구를 만듭니다. 센터 쪽으로 벌어지는 타구는요. 원잉트랙에서 도스에게 잡혔고 3루 주자는 출발합니다. 홈으로 이렇게 7회 역전. 양의지가 큼지막한 타구를 날리면서 생플라이 타점. 네. 한 점 앞서가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스코어 2대 1. 네, 중요한 거는 이유찬 선수가 1루까지 갔다는 점. 그렇죠. 양의지 선수는 정말 편안하게 외야 플라이. 박준영 선수가 이제 또 유격수 자리로 들어가 있는 두산 베어스의 내야 변화가 되겠고요. 외야의 김대한 선수도 지금 좌익수로 투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운드도 김광률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의 세 번째 투수입니다. 자, 배터 예. 또입니다.
의식적으로 높은 볼.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고 타격 왼쪽에 안타. 이재상 오늘 자신의 첫 안타. 팀의 다섯 번째 안타를 만듭니다. 오늘 한 19까지 가는 이 파울 타구는 아직 날려보내지 않고 있지만 네, 박정배 투수인데요. 아, 공을 받았죠. 2사를 잡고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투수 교체. 2.65의 평균자책점. 5개의 승리도 있고 5개의 홀드도 있는 이병헌으로 마운드 교체 이후에 아홉 번째 공입니다. 스윙! 이병헌이 이용규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진 아웃! 자, 이렇게 7회 말 무실점으로 종료 짓고 있는 두산의 불펜진입니다. 주승우 선수가 이제 8회에 등판을 하게 됐죠. 네. 23경기 5.14 원투의 카운트 승부를 이어갑니다. 주승우와 양석환 왼쪽에 안타! 결국은 이렇게 오늘의 첫 안타를 만들고야만은 양석환입니다. 8회 초 선두 타자 안타! 이구 타격! 키를 넘어! 센터 쪽 안타! 연속 안타를 만들고 있는 8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무사 1루 1루! 자, 양석환 선수가 이제 양찬열 선수로 자, 교체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투수 쪽으로 주승우 잡고 1루로 원했던 바 일단은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전민재입니다. 1사 3루 2루가 됩니다. 자, 되는 순간에 압박 수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2구 타격 투수를 치면서 센터 쪽 안타.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김기현의 안타입니다. 필요했던 그 순간 추가점을 만드는 두산 베어스 김기현 스코어는 4-1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요. 예. 여러 가지 플레이를 오늘 김기현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석환과 강승호의 연속 안타. 37경기에서 2승 2.23의 평균자책점과 12개 홀드를 기록 중인 최재강. 그렇습니다. 다 이병헌 함께. 선수죠. 네. 네. 이병헌 선수도 자, 김건희 왼쪽에 안타. 2사 후에 안타를 만들고 있는 김건희입니다. 최주환 선수네요. 최주환 선수가 네. 이제 또 대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주환 선수가 또 거품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수비라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타보다도 홈런이 난 거예요. 차라리 주자가 모이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3구 낮은 공을 때렸는데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우익수 양찬열이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최종 스코어 4-1 두산 베어스가 키움 휴너즈의 승리를 거두며 리그 40승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연승. 자, 두산 베어스가 이제 뭐 상위 레벨에서 정말로 그 위협적인 그런 팀이 확실하게 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김동 선수의 선발 피칭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참 다양한 요소들이 오늘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서 오늘 두산 베어스는 시즌 40번째 승리를 고척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